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세 분 중에서는 굴산암 씨가 제일 좀 한국에서 생활한 지가 적게 됐는데 네. 그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게 좀 제일 생소했었어요? 아 생소하는 건 무슨 말이죠? 되게 친했어요. 어떤 게 좀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할 때랑 좀 많이 달랐어요? 어떤 게 다르냐면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한국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다 누구누구 맘 누구누구 맘 하고 아~ 부르잖아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냥 이름으로 불렀는데 한국 아줌마들은 이름이 없나? 이 사람은 이름 없이 태어났나? 막 그렇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지금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불리고 계세요? 저요? 네. 저는 그래서 한이하고 타미맘이라고 하는데 엄마들이 저는 그냥 제 이름으로 울려요. 울려요. 한산, 울산함. 왜냐면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잖아요, 다들. 자기 이름을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항상 제 이름으로 먼저. 오, 잘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 칭찬받으셨어요. 울산함이 한국 이름이에요. 뭐 어느 나라 이름에 산함?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름인데요. 불쌍. 다들 한국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한상 어디 굴시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부천에서 살고 있어서 저는 부천 굴시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누구 엄마를 불리잖아요. 저는 하진 엄마인데 그래서 깜짝 놀라잖아요. 어머 자기 이름이 김지연이었어? 뭐 이런 뜻이에요. 참 이따 보면은 이름을 얘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어머니 그냥 시어머니 아니라 이정자 시어머니 불러요. 그럼 시어머니 친구들도 제가 오양자 씨 불러요. 그 이름으로. 그럼 되게 좋아하시세요? 아주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들 이름 잘 안 부르니까. 그쵸, 그쵸, 그쵸. 제가 불러줘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일하는 여성 빼고는 자기 이름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있지만 네. 돌아보면 또 그때도 잠시인 것 같아요.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불릴 때 애들이랑 어떤 좀 밀접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군대 가고 유학 가고 애들은 텅 비어 있으면 오히려 또 내 시간으로 즐겁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뭔가 뭐 이런 생각으로 허전함도 또 좀 느꼈어요, 저는. 그걸 소위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데 말 그대로 새의 둥지가 떠난 것처럼 허전하다고 하는데 보통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는 나이 연령대가 갱년기 증후군을 느끼는 그런 연령대하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그렇겠네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 갱년기 때 여성들이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고 심신이 허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또 빈둥지 증후군하고 좀 반대가 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사춘기의 아이하고 갱년기 엄마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양쪽 다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때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고 이렇게 서로 상처내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쨌거나 엄마가 되는 건 참 힘든 것 같습니다.